지난번 우리 성도님 아내가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 때문에 미치겠대요. 그래서 뭐가 그리 미치겠습니까? 했더니 우리 남편이 뭐든지 모은대요. 물건을 집에 이렇게 가득 모아놔서 참 가득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물건이 많이 있으면 편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그 물건이 쓸만한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쓰레기 같은 것을 다 가져온대요. 봉지 봉지 싸가지고 온 집안에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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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넘치도록 가득 가득 쌓아놨는데 문제는 다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득한 버려도 되는 쓰레기를 같이 방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텔레비전에 왜 집에 쓰레기가 가득한 집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집 같아요. 세상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의 심정이 이해가 되죠. 자, 쓰레기는 버려야 됩니다. 방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쓸만한 필요한 것들로 차곡차곡 잘 정돈된 집에서 살아야지 우리가 기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 속에 쓰레기가 가득하다면 함께 거주하시는 우리 성령님은 어떠실까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버려야 될 것, 버리기 떼진한 것,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오늘 바울이 주는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었죠. 그런데 새 사람인 우리 자녀에게는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지 않고 그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버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버려야 될 게 뭔지 얘기를 하시는데요.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여기서 거짓은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이 발에게 거짓말을 하고 발이 손을 속이고 서로 내 몸 안에 있는 신체가 서로 협동하고 협력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 지체가 서로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몸은 병들었어요. 기능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지체인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참말을 원하는 것입니다. 참말을 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게 확연히 드러나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런 거는 애교스럽죠. 거짓말인지 아니까. 그런데 은근히 교묘하게 오묘하게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단어 하나 살짝 바꾸고 말 살짝 돌려가지고 그렇게 거짓말이 하면 거짓말은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자,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질문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뱀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귀신같이 아는 거죠, 마귀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 중에서 하나의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탄은, 뱀은 모든 나무에 단어 하나 바뀌었어요. 딱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과는 먹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안 한 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단어 하나 살짝 바꿔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어떤 말로 끌고 가냐면은 이제 하와는 그러죠.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죽는 건데 하와는 죽을 수도 있다. 이러니까 그 뱀은 끝에는 어때요? 죽지 않는다. 거꾸로 바꿔버렸어요.
말 한마디 교묘하게 하면서 끝은 결과를 완전히 엉뚱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이 거짓말의 위력입니다. 이렇게 말을 교묘하게 돌려가면서 참이 아닌 말을 하는 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언어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문제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습관이 되어버려가지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어떤 성도와 상담을 했습니다. 이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이제 사람하고 좀 문제가 되게 다투어가지고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이 누구누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성도 간에 문제가 있으면 철칙이 어느 편도 안 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먼저 위로해요. 그리고 끝에는 그분도 우리 교회 성도기 때문에 제가 그분도 위로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이제 처음에 그분이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일단 누구와 참 관계가 안 좋고 이렇게 속상함, 얼마나 속이 상함, 나한테까지 와서 이걸 털어놓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했죠. 아 그러세요? 너무 힘드시겠어요. 그 마음을 공감했어요. 그분이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공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밖에 나 상담을 마치고 이제 기분이 좋았죠. 제가 이제 그분을 위로해드렸으니까. 밖에 나가서 하는 말, 어떻게 말하냐. 목사님이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렸대.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을 들은 그분이 목사님이 이 사람 편 들고 자기 편 안 든다고 생각해서 섭섭해서 교회를 당분간 안 나왔어요. 근데 자, 그 말이 거짓말인 거죠. 저는 힘들겠다고 얘기했지 그분이 틀렸다고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은 나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 위로를 받은 거죠. 위로를 받는 이유는 자기가 옳아야지 위로를 받는 거죠. 내가 그분을 위로하는 거는 당신이 맞습니다. 저분이 틀렸습니다 하는 말로 그분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밖에 나가서 말은 저 사람이 틀렸다고 하더라. 목사님이. 전 그 말 안 했거든요. 내가 안 한 말을 하는 거는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지어낸 말이죠. 이렇게 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목사님한테 시험 드는 사람을 만들고 우리 단어 하나가. 그런데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제가 힘드시겠어요 얘기했지 그 사람 틀렸다고는 얘기 안 했거든요. 당신이 힘들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음이. 그거를 제가 공감을 해드린 건데 그렇게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착각한 것을 자기 언어로 표현하면서 진실이 아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거짓말을 나도 모르고 할 때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 제자이시고 직분자이시고 기둥이시니까 한마디 한마디 정말 진실을 얘기하고 참되게 얘기하고 예, 세우는 말을 해야 되겠죠? 해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는 말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거짓말은 의도적으로 눈에 확 보이는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교묘하게 살살살살 단어 하나 바꿔서 말의 의도를 진실되지 않게 끌고 가는 것도 거짓말이다.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버리라 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여기 26절에 보시면은, 이제 분은 이렇게 좀 마음이 상해서 나오는 감정이잖아요. 상한 감정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분을 내어도, 이 말은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을 내는 건 의로운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을 내지 말라 말씀은 안 하고, 분을 내어도, 예, 그러지만 그 분을 내면서 죄를 짓는 경지까지 가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가 분을 낼 때 어떤 경우가 죄를 짓게 되냐면은 그 분을 가지고 그냥 붙들고 있을 때 분이 내 마음에 쌓이면 증오가 되고 미움이 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을 오래 가지고 있지 말라 그 말이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하루가 넘어가기 전에 내 속에 있는 분은 해결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27절에 마귀가 틈타는 거죠.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우리가 마귀의 하수인이 돼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생활을 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목사님이 결혼을 하실 때 이렇게 아내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약속을 하나 한 게 있대요. 우리는 참 부부간에 같이 살다 보면 다투기도 할 텐데 그리고 화가 날 수도 있는데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자. 그 하루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서로 해결하자 얘기하고 그 철칙을 얘기를 하고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그걸 지켰대요. 그랬더니 부부 사이가 그렇게 뭐 원수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사이좋게 지내게 된대요. 다 풀어버리니까. 예, 그래서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는 거짓말 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얘기를 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세 번째 뭘 하지 말라고요? 도둑질 하지 말라 얘기를 해요.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얘기를 특별히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제 노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예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가 많이 있고 교회에 이렇게 변화된 신분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노예는 주인의 것을 잘 훔쳤대요. 왜냐면 자기 소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살짝살짝 훔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는 성도가 돼도 계속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나 집어서 도둑질 하지 말라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전에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이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손으로 수고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그 소득을 가지고 살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선한 방법으로 아주 열심히 돈 번 돈으로 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 돈을 버는 목적이 뒤에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서 내 아들 우리 가족, 우리 식구만 잘 살면 된다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돈을 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좀 구제하면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이제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대요. 근데 보시면은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쓸데없고 무익하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 더러운 말은 굉장히 막 이렇게 지저분한 말이라기보다는 안 해도 되는 말을 괜히 쓸데없이 해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이런 말인데 가만히 우리의 언어 생활을 살펴보면 이게 참 많아요. 나도 모르게 하는 더러운 말이 참 많아요. 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자, 우리 부모가 자식을 참 사랑해요. 우리 한민족의 특징은 참 그 부모들이 허리가 빠지도록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요. 자기 생명 돌보지 않으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 굉장히 지금 급성장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녀를 위하여 생명까지 바칠 정도로 애쓰고 힘쓰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힘들죠. 근데 그걸 말로 풀어요. 너무 속상하면은 막 이렇게 분이 올라오고 화가 나면 내 막 자녀가 하는 행동이 나는 이렇게 저들을 위해서 죽자고 고생하는데 쟤네들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퍼붓는 말이 있죠. 야, 네가 그따위로 살라면 살지 말라. 나가 죽으라.
그 일하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들면 그걸 가지고 일이라고 해. 그 손모가지를 뭐 어떻게 해버려라. 뭐 내가 그냥 너를 다리 몽둥이를 어떻게 한다. 이런 말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러죠. 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너가 알잖아. 근데 그거는 그냥 빈말이지. 그 마음에 있는 말은 아니지. 너가 이해해라. 자녀들이 착해서 이해는 하죠. 그런데 그런 말 하는 엄마 아빠 자주 만나고 싶진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 가정을 꾸리고 살면은 이런 말이 더러운 말인 거죠. 안 해도 되는 말이에요. 좀 못하면 좀 잘해라 하면 되잖아요. 덕을 세우도록 은혜를 끼치게 못하는 거 있으면 딱 불러가지고 야 니네 나이가 몇인데 요거 요거 요거는 요렇게 요렇게 하면 나는 좋겠다. 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할 수 있니? 이렇게 말하면은 자녀에게도 교육이 되고 잘못한 거 딱 찍어서 말하는 거잖아요. 교육은 해야지. 그럼 기분도 안 나쁘고 그럼 자녀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죠. 그런데 그렇게 좀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훈계하듯이 교육을 하듯이 할 수 있는 그 감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 다 퍼부어버려요. 그래서 서로 관계만 나쁘게 하고 고생한 공은 다 까먹고 욕은 혼자 다 듣고 돌았으면 너무 그냥 내 팔자야. 내가 지네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접한다고. 예, 그냥 속상하죠.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고 산다는 거죠. 자,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자녀들은 부부간에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자, 아내가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또 조용히 앉아가지고 우리 이건 이렇게 좀 고치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말할 줄 몰라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참는다고 참고 그냥 이렇게 쌓아놓죠. 쌓아놓으면은 이제 그게 계속 씩씩거리고 이제 속에 쌓여있다가 어느 하나 딱 보면은 그냥 폭발을 해버리는 거죠. 폭발하면서 좋게 말하는 거 몰라요. 저거는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게 없고 그냥 도대체 존재 자체가 그냥 걱정 덩어리고 존재 자체가 없어야 될 존재가 저렇게 앉아가지고 내 눈에 뭐 가시처럼 보이고 어쩌고 저쩌고 별로 크게 쌍욕은 안 해요. 그런데 상대방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너 필요 없는 존재야. 너 같은 거 하나 잘하는 거 없어.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러고는 이제 내 속이 다 풀리자. 그거 얼마나 시원해요. 속 다 풀었으니까. 근데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어때요? 속에 이거 하나 망치를 맞았잖아요. 심령이 상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배우자가 아무리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니. 내가 그게 당신 때문에 이렇게 일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100가지를 해도요.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럼 그 상대방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복수를 할까? 받은 거 갚아야죠. 그 받은 걸 갚기 위해서 산다고요. 부부간에도. 자, 그런 부부간에 사는 걸 보는 자녀들이 또 어떻겠어요? 그 자녀도 또 그렇게 산다고요. 이런 악순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더러운 말인데 이런 더러운 말 대신에 뭘 하라고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요. 예,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방을 지적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너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가만히 보다가 그거를 내가 고치고 싶은 거를 반대로 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참 잘했다. 앞으로 그러면 참 좋겠다 하면은 교육이 되자.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구나. 그죠? 그렇게 하면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이 되잖아요. 못하는 걸 지적하는 것보다 잘하는 걸 칭찬하면 그게 교육이 된다. 아, 이렇게 할 때 내가 칭찬을 받네? 참 그런데요. 어른도 칭찬하면 좋아해요. 남편도 아내도 잘했다 하면 입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요. 그날 하루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인정받는다는 게 그렇게 우리 삶에 에너지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말로서 기운을 없애고 말로서 상처를 주는 말을 우리가 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무익한 거잖아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어떤 친구가 그 청춘 남녀 데이트하는 걸 싹 지나갔어요. 자, 이때 은혜를 끼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제 데이트하는 남녀를 보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지난번 사람보다 더 멋있는데?
우리는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말 여러 말 안 해요. 딱 한 단어로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릴 수 있어요. 너 바람꾼이다는 얘기잖아요. 너 사람 배우자 아니 이렇게 파트너 자주 바꾸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 말 안 해요. 딱 한마디로 그렇게 사람 완전히 박살을 내는 이런 어휘 실력을 가지고 자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지? 악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 잘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한방 먹이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밟아버리나 크게 원수진 사이도 아닌데 그게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우리를 우리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30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자, 그런 것들이 더러운 말, 거짓말, 도둑질, 분을 품고 이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정결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죠. 악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쓰레기하고 같이 사니까 미치겠는데 이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하고 같이 사는 우리 성령님은 어쩌겠어요? 근심하시겠죠?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우리 성령님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우리를 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그런 해도 안 떠나세요. 영원히 내주하세요. 만약에 내가 성령님 같으면 우리 그만 절교하자 하고 나갈 것 같아. 우리 사람들하고는.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냥 근심하셔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근심하시는 거예요. 자,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을 기쁨을 드리는지 근심을 드리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 네 가지를 딱 요약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요약을 해요. 악독과. 악독한 말이에요. 노함과. 속내는 거죠. 분냄. 분냄은 속내는 거를 갖고 있을 때 분냄이 되는데 복수심까지 막 속에서 타오르는 경우를 분냄이라 그래요. 자, 떠드는 것. 떠드는 거는 자 분냄을 갖고 있다가 한번 딱 사건을 맞으면 쏟아 붓는 거예요. 퍼붓는 거예요.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예. 그다음 비방하는 건 뒤에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러는 거죠. 특히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자 이런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의 저변에는 뭐가 깔려있냐면은 악의가 깔려있어요. 우리 왜 지나가는 사람 참 데이트 잘하면은 야 축하한다 잘되라 이렇게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딱 찌를까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악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저변에는 악의가 있어요. 악한 의도, 악한 생각. 상대방을 그냥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복수하고 싶고 상대방을 파괴하고 싶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싶고 누가 나보다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으면 곱게 말하네요. 다 한마디 하죠. 완전히 죽여버리는 한마디 해요. 어쩌고저쩌고 다 약점 잡아가지고 아주 그런데 우리가 아주 기술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잖아요. 자,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악의가 있기 때문에 이 악의를 가지고 하는 모든 생각이 그게 우리가 좋은 거예요?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악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옆에 있는 그 공동체가 썩어가잖아요. 공동체를 파괴하고 불화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자 그런데 기여하는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왜 그게 있을까요? 옛사람을 아직 버리지 못하게 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았어요. 자, 로마서 6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같이 죽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거 보면 그 옛사람과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왜 그럴까요? 그 노예가 주인의 글을 훔치던 사람이 예수 믿고도 계속 훔친다고. 옛사람의 습관을 그렇게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런 죄인들이 혼자 주님의 뜻을 행하기가 얼마나 힘들까, 천국까지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보증할 수 있을까 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오순절 이후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신다고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성령님을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보내주신 것은 이런 죄악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옛사람의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냐면은 우리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이유? 나 편하려고. 예수 믿는 이유? 뭐 부자 된다니까. 예수님을 믿는 진심의 마음이 부족해서 그렇고요. 또 잘못 알아서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데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나를 날마다 살피셔야 돼요. 이런 악한 것들이 나에게 깔려있는 아기가 어떤 행동을 낳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런 아기,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함과 악독과 이런 것들이 물건 같으면요.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어서 버려버리면 되죠. 그런데 이런 모든 악기와 악한 생각과 말과 더러운 것들이 옛사람의 습관인데 잉크가 종이에 배어있듯이 잘라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버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대신에 내가 발견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말하고 사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지, 내 말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악의를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분은 바른말 잘한다고 하는데 그 바른말 하는 이유가 탁 찔러주고 싶은 거죠. 악이죠. 악의가 있는 거예요. 예, 험담하는 거요. 남 잘되는 거 못 보는 우리의 악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뒤에서 누구 험담할 때 이건 맞는 사실이야. 이건 나만 하는 얘기가 아니야. 하지만 굳이 예수 믿는 사람이 뒤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험담을 하고 그런 말을 할 때 내 안에 악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내 더러운 죄가 있다는 걸 보시고 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주님 앞에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러려고 돕자고 계시는 거잖아요. 죄인 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내주하시고 우리가 강건하고 거룩하고 복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함께 우리의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악의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것들은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그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그 버리겠습니다.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걸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우리에게 깊은 상처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 전 세계에서 이런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죄인된 부모 안에서 죄인된 가족, 죄인끼리 살아가는 이 가정이란 공동체 안에서 살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우리에게 깊은 상처덩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의 행동을 유발하는 아주 큰 원인이 되니까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그 가난이 너무 싫어서 막 부자만 보면 화가 나고 분노가 이러고 우리 술 먹고 때리는 아버지 때문에 막 분노가 있어서 조금 억압하는 이 사회에 나가서 조그만 일을 보면 분노가 올라오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분노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환경이 나를 분노하게 했다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런 모든 근본 원인을 여러분들 성찰하시고 발견하시고 주님 앞에 내놓고 도와주세요. 버리겠습니다. 이 쓰레기는 버리겠습니다. 버려달라고 부탁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자 32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이 보죠.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기억하시고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죄악된 습관으로 악의를 가지고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날 용서한 그 기쁨 가지고 저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시고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넉넉하게 친절하게 하시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